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쓰니? 누가 다부터 하죠. 그녀가 쓴다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녀가 쓴다. She write. 맞나요? She write. 맞나요? 누가 다. 그렇죠. write가 쓰다 하다시 그러면 고민은 do냐 does냐. 앞을 봤더니 she가 하는 행동이네. does write. 그렇다면 그녀가 쓰니? does she write? 네, 완성시키면 되겠다. 그녀가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쓰나요? 그렇지.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오케이. 문장에서 가장 지금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Does she write을 만드는 방법.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할 겁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뭐를 뭐로 바꿔 쓰죠? 얘는 벌써 안만 길어봤자 했고. 그렇지, her name, 그녀의 이름. 그녀의 이름. 더 줄였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It. 그것이 되는 거죠. 그거. 오케이. 그녀는 그것을 어디에 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녀는 그녀의 이름. 다시 말해. 그것을 어딘가에 쓴다라고 대답해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She writes it on the paper. 누가 뭐뭐 한다. 여기서는 그녀가 쓴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순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어디보다는. 무엇이 어디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She writes it on the paper. Okay. She writes it on the paper. 그러면 it은 뭐 대신 오고? 그렇죠. Her name. 그녀의 이름. 다시 말해. 그것 한 거고. On the paper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종이 위에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On the paper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거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니 만들 때 여기에 숨어있는 does를 꺼내 쓰죠.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She writes it on the paper.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해서 너는 사랑한다부터 만들겠죠. 너는 사랑한다. You love. 얘가 하다시죠. 누가 뭐뭐 한다. 넌 사랑하니? Do you love? 넌 누구 사랑하니? 오케이. 정확하게. 오케이. 그래서 누구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니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이 뭐예요 이거? Who.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분 너는 사랑하니? Do you love? 딱 끝났네요. 뭐더할 말이 있어요? 왜더할거 있는 것처럼 그럽니까? 말이 덜 끝난 것처럼 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를 사랑하니? 뭐다?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그랬더니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요.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놓죠. I got love 한다. 그 다음에 who에 대한 대답. My family. I love my family. 또 얘는 나의 가족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o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My Family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여기 일단 둘을 꺼내죠. Who do you love?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그 구름들은 어디로 이동 중이니?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죠. 누가 다.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는 뭐예요? The clouds moving.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됐나요?
The Cloud Movie. 끝. Okay, 그러면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맞으면 되겠네요.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지금 이게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The clouds moving. 그러니까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누가 The clouds 움직인다. 그러면 누구하고 무빙하고 비교해 주세요. 움직이다. 그리고 그다음 오케이, The cloud is moving.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 네, 그래서 움직이는 중이냐 어떠시니까 어떻다 할래 비동사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럼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is가 오면 되겠죠 그쵸? 뭐 어떻게 할까? 뭐 is가 아니고 are 와야 돼? 왜? 어? 모르겠어. 그거 모르겠을까봐 선생님이 늘 하는 게 있어.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뭔지 맨날 얘기하는 사람.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데이네. 데이 이즈 무빙이야? 데이 아 무빙이야? 그럼 뭐 그것들은 움직인다는 거야? 데이 아 무빙. 그럼 그 구름들은 움직인다는 뭐겠어? 그래. 여태까지 두달 동안 이거 배우고 있어. 그렇죠? 그 구름들이 움직인다. The clouds are moving. 구름들이 움직이니? 아, the clouds moving?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완성시키면 되겠네. 구름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요?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y moving? 하고 똑같죠.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뭔가를 안 만져봤자 해서 대답할 거예요. 뭐를 안 만져봤자 하죠? The clouds 안 만져봤자 뭐예요? They 그러니까 대답에 they가 나오죠. They are moving. 그 다음 뭐라고? Is so. 오케이 뭐 비동사 막두번뭐남뭐 그것들이 움직이다 남쪽이다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오케이 그것들은 남쪽으로 움직인다는 뭐라고요? They are moving south. 맞습니까? They are moving south. 오케이 데이는 뭐 대신 왔고 더 클라우드 대신 왔고 south는 남쪽으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래서 South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얘가 이 자리로 가죠. Where are the clouds moving? They are moving sou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거를 영어스럽게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는 본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너는 본다. You see. 비동사 안 넣어도 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C의 뜻이 뭐란 얘기예요? 보다. 그러면 지금 고민해야 될건 여기는 R, M, R, is를 써야 할지가 아니고 이 속에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고 do예요, does예요? 그렇죠. 넌 본다죠, 간단하게. 됐습니까? 넌 본다. You see. 넌 보니? Do you see? 그러면 넌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창자 안에서 많은 공들을 본다.
그렇죠. I see many balls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Many balls의 뜻은 많은 공들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 많은 공들. 그래서 many ball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니?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너의 누나가 만난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너의 누나가 만난다. Her sister. 미트인지죠. 미트예요, 미체요. 오케이. 두가 들어가 있죠? 아, 미츠다. 두가. 다. 그러면 왜 더즈가 들어가기로 했나요? 왜 더즈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She, 미츠하고 똑같은 규칙을 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언니가 만난다. 오케이. 너의 언니가 만나니? Does your sister meet? 그럼 완성시키면 되겠다. 너의 누나는 그들을 어디에서 만나니? 그렇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서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하겠죠?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하나요? 그렇죠.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뭐로 만들어서 대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는 My sister가 있어야 할 자리에 she가 대신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She missed them at the park. At the park는 그동안 많이 나왔으니까 굳이 안 써놔도 되겠죠. She missed them at the park. She meets them at the park. 그래서 at the park 그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she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sister 대신 왔죠. 그래서 at the park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ere, 여기 있던 does가 나가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하죠.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오케이. 자, 지우가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만 길어봤자 있죠. 안만 길어봤자를 써먹는 애들은 다 무슨 씨였어요? 안만 길어봤자 써먹을 수 있는 게 다, 공통적으로 다 같은 씨야. 여긴 안만 길어봤자 your sister를 안만 길어봤자 했지. 그렇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냐면 sister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문장에서는 뭐냐, 여긴 안만 길어봤자 한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니 해서 뭐를 안만 길어봤자 했지. The cloud. 이 clouds가 무슨 시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지. day가 됐죠. 그쵸? 자,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애들은 다 무슨 시야? 그렇죠. 어떤 것이죠, 전부 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주 중요한 걸 배우고 있어. 아무 데서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어? 뭐야? 다 했네? 예.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두 번째 모두 마무리했고요. 주말 동안에 선생님이 또 뭔가 괴롭힐 만한 걸또 드리겠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 안녕하세요.